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미쌤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모델분을 섭외해 보았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아나운서를 지망하고 있는 홍승현이라고 합니다. 다재다능한 친구였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아나운서 지망생이기 때문에 아나운서 프로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메이크업으로 꼭 프로필 찍어서 네. 좋은 데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촬영할 때 할 수 있는 메이크업 꿀팁 같은 거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 모델 친구 선크림까지 발라놓은 상태여서 파운데이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로필이나 이런 사진 촬영을 할 때는 너무 글로시한 것보다는 뽀송한 느낌의 베이스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돌을 하는 게 아니고 아나운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밝은색 피부톤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본인 피부톤에 좀 맞추되 약간은 화사한 느낌으로. 아나운서 준비하면 메이크업 되게 많이 받아봤겠어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받아보고는 있는데 최대한 많이 여러 군데에서 받아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맞는 잘 맞는 내가. 선생님 만나기. 네. 맞아요. 제가 원래 셀프로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셀프 메이크업 잘해요? 잘할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 좋아. 원래 화장에 관심이 많았어서. 네. 여러분, 이렇게 관심이 많아야 잘할 수 있어. 관심이 많아야 뭔가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과감하게 맞아요. 색도 사용할 줄 알고. 친구는 이 T존 부위가 유분이 시간이 지나면 좀 많이 올라온 편이라 이 부분만 조금 더 매트한 제품을 활용해서 베이스 할 거예요. 이제 외곽에 깔았던 색깔보다는 약간 반톤 정도 밝은 색감으로. 놀라지 말아요. 해치지 않아요. 저도 이거 스패출러로 하는 거 요즘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 정도를 쓸 줄 알면 진짜 메이크업 고수인데? 두 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피부 메이크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베이스는 욕심을 버리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촬영할 때 받는 거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고, 아티스트들이. 셀프로 할 때는 많은 양을 한 번에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레이어해서 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하는 편이라. 이게 한 번에 떡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수정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얇게 얇게 한 두 번 정도 깔아주는 게 좋아. 네, 보통 아티스트 분들이 딱 생얼로 이렇게 모델을 봤을 때 톤 이런 거 금방 아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제품 고르기 전에 색깔 먼저 파악해야 이제 제품을 쓸 수 있으니까 어떤 톤을 가지고 있는지 색감 밝기는 어느 정도가 이 친구가 받겠다 뭐 이런 거나 그날의 컨셉에 따라서 화사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최대한 본인의 피부톤에서 뺄 수 있는 톤을 선택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이제 봐서 그런지 피부톤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봐. 아니, 그 퍼스널 컬러 이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은 그 사람을 처음 보는데 이제 색조도 넣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늘 말하지만 퍼스널 컬러를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는 편이 아니어서 나는 이걸 꼭 얘기해주고 싶어. 어디 가서나 말하지만 내 피부색이랑 다르다고 해서 내가 핑크를 안 입을 수는 없는 거고 뭐 이런 하얀색을 안 입을 수는 없어요. 내가 노란색만 어울리면 나 맨날 노란색만 입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메이크업도. 룩 컬러에 맞춰서 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란 뭐 아이돌이나 뭐 연예인 친구들도 오면은 그날그날 입는 의상이 먼저를 체크를 해요. 그날 옷의 색감이나 뭐 화려함이나 뭐 심플함 정도나 이런 거를 봐서 그날의 컨셉을 이제 잡아서 해주는 거랑. 근데 연예인 친구들 다 다양하게 입잖아요. 그 친구들도 뭐 퍼스널 컬러 무조건 입겠죠. 근데 그거에만 고집해서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꼭 뭐 피해야 되는 색깔이 있을 수는 있죠. 진짜 내가 노란기가 많거나 뭐 쨍한 오렌지색이라든지 이런 색깔은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레드도 레드색에도
뭐 핑크기가 좀 더 많은 레드가 있고 뭐 브라운톤이 함유된 레드도 있고 뭐 너무 다양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한정되지 않게 사용을 많이 해봐야 본인의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퍼스널 컬러라는 것에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되게 간략하게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딱 그거 받고 나서 진짜 한정, 제가 스스로 한정짓게 되더라고요. 옷이나 메이크업이나 막 다 갖다 버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근데? 좀,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맞춰서. 퍼스널 컬러는 거의 종교야. MBTI 없어.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일반 분들한테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꼭 그걸 너무 메이크업에 접목해서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입고 싶고 이런 거 입으면 되지. 메이크업도 똑같이 입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 채널을 보시다 보면은 그런 색 조합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많이 드릴 거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가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중에 미술 전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전 안 했어요.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색감의 조화나 이런 거를 배우면 좋긴 한데 저도 대학교 때 컬러리스트 그런 자격증 딸 수 있는 수업이 있어서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일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저도 그때 컬러 체크 진단 다 했었는데 흥미롭긴 했지만 그냥 이거 성향 탓인가? 나는 별로 그렇게 그거 빠져들지 않았던 것 같아. 너무 재밌다 이런 게 있구나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게 한 10년 저는 한 10년 지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갑자기 퍼스널 컬러 얘기를 너무 하네요. 이럴 거면 내가 자격증 땄지 그때. 안 땄습니다. 근데 재밌긴 해요. 색 조화나 이런 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조합이 굉장히 예쁘게 나올 때도 많고 그런 색감적인 부분은 공부를 하면 확실히 뭐 이런 미용 쪽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모든 경험도 많이 해봐야 되고 많이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델분 이 코 끝이 조금 동그란 편이어서 동근데 이런 굴곡이 되게 심한 편이라 제가 이렇게 노즐 잡아놨는데도 여기에 이제 빛반사가 많이 나면 입체감이 더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꺼낼 수 있게 밝은 색으로 한번 잡아주고 반사하는 부분을 파우더로 한번 좀 해주면 코 끝에만 입체감이 생겨서 조금 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넣고 아이베이스를 깔아주고 아 저 궁금한 거 있는데 프라이머 쓰는데 아이프라이머를 눈가 피부가 얇아서 그런지 뜬다고 해야 되나?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 눈가가 뜨는 게 아니라 네. 피부가 이제 나중에 유분이 올라오면서 다크닝이 생기면서 눈만 남은 거 아닐까? 아 그래요? 양 조절을 너무 많이 했거나 너무 많이 발랐거나 잘 안 펴 발랐거나 프라이머 쓸 때는 조금만 쓰시는 게 좋아요. 얘 자체가 되게 얼룩질 수 있어요. 워낙 픽싱이 빠르고 잘 피부에 붙어있는 편이라 그리고 이거 언더 같은 경우는 손으로 바르면 이 밑에까지 내가 나도 모르게 쓸리면서 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뭉침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더 같은 경우에는 소량에서 브러쉬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한번 봅시다. 내가 해놓은 것도 이따 끼는지.
프라이머들이 손등에 발라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렇게 픽싱이 돼서 뻑뻑해지거든요. 그 순간을 되게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돌아다녀요. 어느 부분은 되게 뭉쳐서 발려있고 어느 부분은 되게 얇게 발려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손으로 하는 게 어려우시면 브러쉬로 소량 묻혀서 빠르게 이렇게 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붙여놓으면은 좀 더 경계 없이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유, 학생이어가지고 질문이 아주 좋네. 아, 근데 실제로 진짜 궁금했었던 거. 많이 물어봐요. 나 이런 거 좋아. 그래서 눈두덩이 이 부분은 내추럴하고 이런 메이크업을 할 때는 눈두덩이는 굳이 밝힐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색감을 좀 화사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 잔 양으로라도 이 눈썹 뼈 밑부분 여긴 어차피 프라이머를 지금 많이 발라놓은 상태라 진짜 여기가 엄청 막 칙칙하게 어둡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눈뼈 윗부분 살짝만 이 눈두덩이 부분 많이 닿지 않게 살짝만 파운데이션으로 살짝 잡아주세요. 컨실러로 이 애교살 부분 살짝 살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신뢰도가 있는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되게 좀 균형 잡히고 안전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눈썹을 조금 두께감 있게 잡아줄 거예요. 제가 눈썹이 진한 편인가요? 뭐가 되게 진한 편이에요. 그쵸. 응. 두꺼운 거. 눈썹 이 중간에 하나, 털 하나만 빠져도 빵빵하는 그런 스타일. 맞아요. 응. 눈썹은 한올한올 이렇게 좀 다듬어가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 같이 특히 이렇게 눈썹 모가 두꺼우신 분들은 한 가닥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가닥만 딱 끊어져도 갑자기 파이거나 빵꾸나 보이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큰 거울을 멀리 보고 눈썹을 다듬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쉐딩 컬러로 먼저 전체 틀을 살짝 잡아놓고 시작할게요. 아나운서 분들 대부분 보면은 눈썹이 얇은 부분은 없어요. 이렇게 산이 있다거나 너무 막 얇게 빠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눈썹의 두께감에서 주는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밸런스가 묵직하게 있어야 얼굴을 좀 잡아주는 그게 있어서 약간 얇은 눈썹은 좀 섹시하고 약간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좀 두꺼운 눈썹은 조금 안정감도 주면서 어려 보이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머리를 이렇게 한번 쉐딩으로 살짝 잡고 나면은 틀이 좀 보일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이 눈썹을 크게 만질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그냥 에보니를 이용해서 앞머리 같은 경우는 최대한 힘을 빼고 그러니까 눈썹에서 실패하면 전체적으로 저는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만큼 눈썹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꼭 큰 거울을 놓고 조금씩 이렇게 모가 진하고 앞머리에 숱이 많은 분들 처음부터 앞머리를 너무 진하게 그려놓으면 이제 이 톤에 맞춰서 뒤에가 더 진해져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는 최대한 가볍게 앞머리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최대한 이 여기와 여기의 높이를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주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눕히면 이 부분이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살짝 잡아놓고 내 원래 있는 눈썹으로 이렇게 펴줘요. 이제 뒤쪽을 조금 더 진하게. 이 친구 지금 뒤쪽에는 눈썹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색을 너무 연하게 쓰면 오히려 더 연결이 안 돼서 조금 진한 느낌으로 칠해줘야 돼요. 눈 뜨고 있어요. 자꾸 깜짝깜짝 놀라니까. 한 다음에 약간 짙은 색 섀도우 타입으로 뒤쪽부터 조금 채워줄게요. 좀 더 눈썹이 부드러워 보일 수 있게. 그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로 톤을 연결해줄게요. 워낙 모가 블랙이기 때문에 살짝 색감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 섀도우는 홀리카 지금도 나옵니까? 신체 나옵니까? 코덕들 나보다 더 잘 알아. 너무 밝은 섀도우 색감보다는 조금 다운된 컬러예요 이거는.
막 쨍하고 막 채도가 높거나 이런 색이 아니라 사실 섀도우를 깔기 전에 파우더를 먼저 해주는 게 좋은데 제가 까먹었죠? 제가 아이메이크업을 혼자서도 맨날 하면서 살짝살짝씩 바꾸면서 하고 있거든요. 속눈썹이랑 아이라인 그거 영향을 제가 되게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눈썹도 되게 뭘 쓰느냐에 따라서 눈이 엄청 답답해 보이고 쌍꺼풀이 두꺼운 눈매는 아니고 좀 속눈썹을 너무 과하게 붙이면 답답해 보일 눈이 조금 속눈썹이 공간이 좀 보일 정도의 느낌이 있어야 돼서 너무 쫙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쓰면 되게 답답해지는 눈. 이 쌍꺼풀 조금이라도 보이는 게 조금 보여야 돼요. 속눈썹에 가려지지 않게. 그래야 눈이 덜 답답해 보인다. 그래서 그 가닥 속눈썹이 그래도 제일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이제 조금 내가 붙이면서 텀을 조금 두고 붙여야 이게 쌍꺼풀이 다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이라인도 마찬가지인 문제인 것 같아. 완전 내려서 그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샵 가서 받으면 제가 평소에 그린던 것보다는 일자라던가 아니면 좀 올려지는데 눈이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눈에는 확장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라인에도 앞에 한번 볼게요. 쌍꺼풀 라인은 여기서 끊어지는데 이 밑에 선은 여기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만큼의 선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아티스트들은 아마 이 선에 이어서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일자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할 때는 그게 커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수도 있어. 근데 아티스트들 보통은 이제 이 끝에서 빠지는 이 선과 위치, 이 상승하는 이 부분도 조금 같이 생각해서 하는 편이라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아마 본인 메이크업을 제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친구 라인을 그린다고 치면 이 쌍꺼풀 라인이 같이 빠진 이 선에서 해줄 것 같아요. 삼각존을 너무 채우지 않고 왜냐면 삼각존을 채우면 내가 라인은 이만큼 그려서 눈을 확장해 놨는데 삼각존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채워버리면 이게 안 맞는 거야 밸런스가.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한 열어놓고 여기 애교살을 이어서 눈을 이만큼까지 확장해주는 게 오히려 더 이 친구 눈매에 맞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나운서나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너무 꼬리를 차분하게 내리면 너무 일반적인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삼각존은 살짝 남겨놓고 제가 뷰티 유튜브 보는 걸 진짜 좋아해서 같이 화장해요. 보면서? 네. 그래서 한 2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 따라하면서? 네, 왜 따라해보고 와 신기하다. 그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저는 은은한 색감의 섀도우를 눈동자 중심에 해주는데 이 색감도 여기가 볼륨이 좀 많은 편이라 여기를 너무 살릴 필요는 없고 섀도우가 거의 없는 눌러지는 색감으로 좀 발라주는 게 좋아요. 아나운서라는 그 직업상 뭔가 아이돌처럼 뭐 색감이 많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색감이 너무 노드라지지 않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교살은 살짝 살려줄게. 애교살도 마찬가지로 너무 확 튀지 않게 은은하게만 보일게. 이 정도 펄감까지 쓰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포인트 섀도우로 얘를 써줄까요? 너무 또 색감을 옅게만 쓰면 뭔가 그윽함이 빠질 수도 있어서 조금은 뒤쪽에 색감을 잡아줄 거예요. 이게 쌍꺼풀이 끝나는 지점이 좀 더 연결될 수 있게 이 부분이 섀도우로 연결돼서 나올 수 있게 이 꼬리 쪽 음영이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게 중간을 좀 끊어줄게요. 눈 짝눈이죠? 괜찮아요. 그 본인만 알아. 근데 화면에는 항상 너무 잘 잡히니까 아, 잘 잡혔네. 근데 이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이 라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삼각존 높이가 좀 더
다르거든요. 이 친구는 이 부분이 좀 더 올라가 있어서 그러면 삼각존을 그냥 안 채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히려 거기를 또렷하게 안 잡아주면 거기에 덜 도드라져 보여서 자 그냥 쌍꺼풀 라인 따라서 쭉 너무 강아지상 느낌으로는 안 나오게 끝이 약간만 상승되게 이게 평소에 데일리로 하기에는 이 친구 그냥 꼬리 약간 안 올라가고 그냥 일자로 쭉 빼도 되는데 아나운서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약간 꼬리 한 1mm 정도의 자신감으로 살짝 올라간 느낌? 라인을 그라데이션 시켜줄 거예요. 섀도우는 초반에 이 정도 잡아놓고 이제 속눈썹이랑 들어간 후에 조금 더 깊이감을 줄지 볼게요. 오히려 쌍꺼풀 이렇게 조금 적으신 분들 뷰러를 너무 바짝 안 하고 약간 J컬 느낌으로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너무 바짝 올리면 뿌리에서부터 힘을 너무 받으면 쌍꺼풀이 가려지기 때문에 점막도 잘 채워요? 제가 하는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안 채우고 뿌리만 그리다가 샵에서 채워주시는 거 보고 저도 해봐야죠. 점막을 채우면 확실히 또렷한 느낌이 나긴 해. 이런 사진 촬영을 하거나 뭐 방송을 하거나 할 때는 점막을 채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 쌍꺼풀이 좁은 편이니까 위에까지 말고 그 속눈썹 나 있는데 아랫부분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렸다가 아이라인이 다 눈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안쪽에다 칠해가지고 나를 채웠구나. 이거는 혼자 채울 때 약간 이렇게 채워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채우면 진짜 눈을 찌를 수 있을 것 같아. 앞에 거울 두고 눈을 최대한 이렇게 눌러서 이 점막이 들려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점막 채워져 있는 속눈썹 사이사이를 이렇게 브라운 톤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이게 이 라인이 블랙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섀도우를 한번 풀어주는 게 조금 더 부드럽고 선명해 보이는 느낌이 나요. 속눈썹을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칸짜리랑 두 칸짜리 좀 섞어서 해볼게요. 이제 언더 도전하고 있어. 오. 아니 아나운서가 아니라 뷰티 유튜버 되겠어. 진짜 해볼까 생각하게 됐어. 그 정도로 너무 관심이 많고 좋아요. 앞쪽은 조금 공간이 보일 수 있게 가닥가닥으로 붙이고 뒤쪽은 한 칸짜리로 붙여서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만들어줬어요. 나도 숨 안 쉬는 같이 진공 상태였어. 나도 나만 안 쉬는 줄 알았는데 이거 할 때 같이 안 쉬더라고. 감정이 가고 있었어. 너무 애교살이 살지 않게 친구 눈매가 되게 귀여운 게 보통은 이 앞에 라인이 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맞아. 이 친구는 이게 좀 더
짧다고 그래야 되나? 길이감이? 그래서 눈매가 좀 더 이렇게 아몬드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서 더 귀여운 느낌이 좀 커가지고. 왜냐면 코가 지금 끝이 되게 둥글둥글한 편인데 이 코볼도 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이 이게 너무 볼륨감 있어 보이면 코 쉐입이 너무 넓어 보여서 최대한 이 코 양쪽 볼은 광택이 좀 덜 날 수 있게. 그리고 사진 찍을 때 특히 중요한 거, 이 코 밑에 이렇게 튀어나온 살이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이렇게 눌러줘야 돼. 처음 들었어. 응? 아니 이게 사진 찍잖아? 그럼 여기가 콧물이 맺힌 것처럼 자꾸 너무 반사가 심하게 나서 사진 찍을 때는 꼭 여기까지 꼭꼭꼭꼭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T존 부위가 부분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우더 넓은 브러쉬로 한 번 더 잡아줄게요. 네, 순간적으로 플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럼퍼를 바르고. 이거 매운 건가요? 매운 맛이에요? 이런 거 안 좋아해? 아니,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이거 내가 만들었잖아. 아, 정말요? 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 저 처음 본 거지? 이런 느낌. 네,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짧은 시간에 플럼핑이 되는 걸 테스트 중입니다. 너무 과한 느낌보다는 아주 살짝 펄색 있는 정도로. 너무 좁게 주지 않을게. 블러셔 너무 뿅 이런 느낌 아니고 넓게.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커졌어. 쫙쫙 갈라져 있던 주름이 많이 펴지고 있어요. 메이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플럼퍼나 뭐 플럼퍼의 그런 화한 느낌이 싫다 그러면 립밤이라도 꼭 발라서 립을 먼저 케어해 놓은 다음에 립 메이크업 하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그 순간적인 게 아니라 그날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해야 돼요. 동의하죠? 네. 동의입니다. 입술이 이제 팽팽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탱글탱글해졌죠? 지금 바른 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요? 시원해. 시원해요? 각질이 딱 없어진 느낌. 맞아. 좋네. 만족. 잘 만들었어. 자, 입술은 좀 차분한 색깔로 가볼게요. 너무 막 트렌디하게 오버립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석적인 립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좀 더 차분한 느낌이 나요. 입술에 아주 조금만 촉촉한 느낌이 나게. 아랫입술만 조금 확장할게요. 이게 상대적으로 윗입술이 조금 커서 눈동자 밑에만 아주 살짝. 이렇게 해서 아나운서 프로필 메이크업을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 아나운서 느낌은 너무 어려워 보이는 느낌보다는 커리어우먼 같은? 약간 멋있는? 그리고 뭔가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색감을 밝게 쓰거나 너무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잘 맞춰서 과하지 않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송을 할 때보다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 프로필 사진은 어느 정도의 조금 덜어낸 상태로 보여주는 게 좀 더 예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예쁘죠? 예쁘죠?